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m happy to see you again. Well, spring is with us now, and you know, chickens are in full blossom. It's a fantastic season, isn't it?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 안녕하세요. 꽃피는 봄입니다. 예. 요즘 여기 오다 보니까요, 그 벚꽃이 만발했는데, 벚꽃이 예. 영어로 뭐죠? 체리요. 체리? 예. 체리. 체리 블라썸. 체리 블라썸. 체리스. 체리가 인 풀 블라썸 그러면 벚꽃이 만발하다. 만발하다. 아, 예, 그렇군요. 자, 할아버지 오늘은요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동명사 정의부터 알려주세요. 이제 동명사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그 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투를 붙이는 투부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투를 붙이지 않고 투가 붙으면은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만은. 동명사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한 거. 그래서 I remember seeing you. 과거에 그걸 본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동명사는 이미 이루어진 행동이고 투 부정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행동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동명사의 용법 기능 중에서 주어 기능이 있는 동명사를 말씀해 주세요. Learning English is not difficult.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Learning English is easy. 그리고 영어를 배운다는 것. 우리말에도 만약에 영어 배우기가 있지만은 배운다, 배우는 것. 먹기가 있지만은 먹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eating은, 현재 분사고, 동명사고, to eat. 먹기는 부정사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영어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Learning English is not difficult.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to learn English is not difficult.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죠? 그래도 되시죠. 되는 거죠. 근데 미래죠. 앞으로 배우기란 소리고, learning은 이미 배운 것이죠. 배우는 것. 행동이 옮겨진 것입니다. 동명사는. to 부정사는 행동이 아직 안 옮겨진 거지. 앞으로 할 것이지만은, 동명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동명사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to 부정사로 하면은 영어를 앞으로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뜻이고 그렇죠. 동명사는 영어 배운다는 것은 그렇죠. 어려우지 이미 않다. 배운 것이죠. 배운 것. 배워보니까 배워보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여름의 최고의 운동이다. 예. Swimming in the sea is the best kind of exercise in summer. 그럼 이제 여름 스위밍 수영한다는 것 이미 한 것이죠. 해보니까 그렇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그 여름에서 하는 아주 최고의 운동이다 그 뜻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동명사는 행위가 한 겁니다. 한 번 더 문장을 말씀해 주세요. Swimming in the sea is the best kind of exercise in summer.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명사의 용법 중에서 보호적 용법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니까 보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my hobby is surfing the internet. 내 취미는 그 인터넷 서핑이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이다. 그 소리죠. My hobby is surfing the internet. 다음은요? 네. The best kind of exercise in summer is swimming. 그러니까 여름에 가장 좋은 종류의 운동은 수영하는 것이다. 이미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the best kind of exercise in summer is swimming. 그래서 swimming은 투 스윙은 아직 안 한 것이고 할 것이고 스윙은 이미 한 것. 해보니까 제일 좋더라고 소리죠.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동명사의 용법 중에서 예. 그 목적어 기능을 갖고 있는 동명사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동명사니까 당연히 목적어로다가 쓸 수가 있죠. I like reading in bed. 나는 침대에 자면서 침대에 누워서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I like reading in bed. 그러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다. 네. 난 침대에 누워서 독서를 좋아. 침대에 누워서 독서를 좋아한다. 이럴 때는 그 소리 이게 그 소리죠. 결국 아, 그 소리. 똑같이 볼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I remember seeing her somewhere before. 어디선가 저 여자를 봤다고 생각한다. 본 것이 기억이 난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과거에 본 것이 기억난다. I remember seeing her somewhere before. 이게 동명사하고 부정사는 완전히 다르죠. 부정사는 아직 안 본 것이고 동명사는 이미 본 것입니다. 네. 동사의 목적을 보았는데요. 예. 전치사의 목적어 용법도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죠. 전치사에도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까? 타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방 안에 아내라는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under the table, 테이블 밑에 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helping my sister. 내 여동생을 도와준 거에 대하여 너한테 감사를 표한다. 예. I appreciate for helping my sister. I thank you for helping my sister. 예. 그 다음에 Are you afraid of speaking in public? 많은 사람 앞에서,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게 말하는 것이 너는 두려우냐? 겁이 나느냐? Are you afraid of speaking in public? 네. 지금까지 동명사에 대한 정의하고 동명사의 용법, 주어, 보어, 목적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